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경기 북부와 서해안 지방에서 비가 오겠으며 강원도 영동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내일 밤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서서히 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경기 북부와 서해안 지방에서 비가 오겠으며 강원도 영동 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내일 밤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 지방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3도 내지 7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비가 그친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